커피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른 만큼 커피의 인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밥을 먹은 뒤 카페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카페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음료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갈 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커피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으며 하루의 시작을 커피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콩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걸러진 노폐물은 수분과 합쳐져 방광으로 보내지고 이것을 우리는 오줌으로 배설합니다. 또 콩팥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삼투압 기능도 합니다. 혈액 속의 수분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수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콩팥이 이것을 조절하고 남는 물을 오줌으로 바꿔버립니다. 만약 땀을 흘려서 수분의 비율이 낮아지면 콩팥은 오줌이 배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 호르몬이 콩팥에게 오줌을 배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수분 비율이 낮아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설하려고 했던 수분을 다시 흡수해 몸의 수분 비율을 원상태로 복구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오줌의 양이 줄어들고 땀을 흘리지 않거나 물을 자주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서 오줌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죠.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막고 방광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오줌이 자주 마렵게 되는 것이죠. 술을 마셨을 때도 오줌이 자주 마려운데 이건 역시 에탄올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로 보내집니다.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창자로 보내지죠.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면 남은 찌꺼기들은 모여지고 이후에 항문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변이죠. 커피에는 카페인은 물론 클로로겐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클로로겐산은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을 평소보다 빨리 창자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커피를 마시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스트린은 위산이 분비되도록 유도하고 창자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클로로겐산과 가스트린 덕분에 평소보다 소화작용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똥이 마려운 것이죠. 똥이 마려운 것은 카페인이 원인이 아니라서 카페인이 거의 없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쾌변을 위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 좋지 못한 행동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과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